Guy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올해 찐 마지막 콜라보 출시일인데요. 니트는 뭔가 제가 가장 애정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에 비해 조금 더 제 주관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또 구독자님들께서도 항상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살짝의 부담감과 함께 좋은 제품 만들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니트 콜라보 저희 주관과 까탈스러움을 받아줄 수 있는 더 니트 컴퍼니와 다시 한번 진행하는데요. 이미 내공이며 생산력이며 그리고 저희와 합까지 검증된 그런 브랜드라서 이번에도 저희 좋은 합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애정을 듬뿍 담아 오랫동안 여러분들 옷장 속에서 자주 입을 수 있는 니트를 만들고 싶다는 제 욕심에 만드는 동안 오당탕탕 이미 해봤다고 해서 안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오당탕탕 잦은 야근과 함께 탄생한 만족스러운 니트 오당탕탕. 자 그럼 더 니트 컴퍼니와 함께한 저희 스토커즈 올해 마지막 콜라보 제품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지금까지 저희 스토커즈 니트 콜라보 제품들을 보면 깔끔 단정했던 제품, 강렬한 포인트를 주는 제품, 그리고 1타 쌍피 제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뒤돌아봤을 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니트 제품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콜라보들을 통해서 우리 오케이. 구독자님들의 취향 파악도 좀 했죠. 편안하고 담백하되 살짝의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클래식함은 있어 유행 타지 않되 트렌드 포인트 컬러는 녹인 그런 니트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워크웨어,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트렌디한 요즘 포인트 컬러를는 엘보 패치 니트. 거기에 클래식 웨어, 프레피 웨어에 자주 등장하는 스웨이드 어깨 패치 디테일을 좀 녹여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니트에선 제가 꼭 써보고 싶었던 짜임이 있어요. 밀라노 짜임. 제가 하이엔드 브랜드 니트들을 봤을 때 뭔가 스테이트먼트, 존재감 있는 니트들이 바로 밀라노 짜임을 쓰더라고요. 밀라노 짜임으로 니트를 만들 경우 좀 더 탄탄해지고 내구성도 좋아지고 중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집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실을 많이 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더 니트 컴퍼니께서 저 밀라노 짜임 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와! 이랬던 건 아니에요. 밀라노요? 코튼 캐시미어를 활용한 어느 정도 체형 보완이 되어주는 코튼 그 특유의 너무 축축 감기는 느낌 말고 실패작들도 분명히 있었죠. 요번 콜라보 니트 큰 포인트 요소 중 하나가 스웨이드 패치를 요 니트 짜임으로 표현한 요 포인트 디테일인데 요거 라인감을 딱 입어봤는데 뭔가 어깨가 넓어 보여야 되는데 옹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정을 합니다. 컬러 패치 디테일 테스팅을 정말 많은 컬러들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컬러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나름 샘플 과정을 좀 아끼기 위해 양쪽 다른 컬러로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테스팅을 다 봤습니다. 아, 지금 와서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컬러가 있긴 해요. 그리고 진짜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안에 같은 컬러감 없는 거 아시죠? 요 두 민트 컬러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엘보 패치 모양을 둥글게 가냐 아니면 좀 네모나게 가냐 요것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 스토커즈 채널이 좋은 게 뭐예요? 팀원들이 많잖아.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컬러 4 제품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당탕탕 완성된 저희 콜라보 니트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더 니트 컴퍼니 제품들을 보면서 가장 탐나던 원사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코튼 캐시미어. 한 겨울에도 울보다 좀 더 쾌적한 느낌의 코튼 니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코튼의 캐시미어 살짝으로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운 표면감이 특징인데 이게 너무 예쁘잖아. 메인 몸판 소매 짜임은 밀라노 조직을 활용해서 탄탄 묵직함과 체형을 잡아주는 느낌이 입으셨을 때 느껴질 겁니다. 핏은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이전 더 니트 컴퍼니 니트보단 품을 작게 했지만 그래도 적당히 루즈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손에 자주 가는 옷은 편해야 되거든. 밑단 립과 소매 립도 적당히 쫀쫀해서 너의 연출 가능한데 밑단이 허리에 그냥 살짝 걸치게 해서 내추럴한 무드 연출해주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어깨 라인은 짜임을 다르게 해줘서 어깨 패치 느낌을 내줬는데 시각적으로 어깨가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살짝 어깨 라인이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듬직 니트. 전체적으로 편안함과 담백한 스타일을 내주면서 하나만 단품으로 탁 입어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우리 구독자님들 취향이죠? 그리고 메인 디테일인 컬러 엘보우 패치. 컬러마다 다른 컬러 포인트를 써봤는데요. 묵직한 차콜에는 요즘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포인트 컬러인 레드를 쓰되 너무 방정 맞지 않는 묵직한 톤의 레드로 요게 진짜 사진에서 예쁘게 나오고 실제로 봤을 때 예쁘더라고요. 그레이엔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민트를 활용했는데 뭔가 로로피아나 요런 데서 자주 쓰는 조합이라서 좀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딱 좋더라고요. 브라운은 톤온톤을 활용한 다크 브라운을 활용해줘서 곰돌이 같은 느낌을 풍길 수 있는 니트로 블랙엔 그레이를 활용해서 너무 두드러지는 포인트가 아닌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포인트 니트를 활용하기 차콜 레드, 그레이 민트가 좋고 무난한 걸 선호하신다면 브라운, 다크 브라운, 블랙 그레이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탁 관리도 빠질 수 없겠죠? 더 니트 컴퍼니에선 코튼 캐시미어 제품군들을 손세탁, 기계세탁, 울코스로 추천드리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이번 니트는 밀라노 조직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다 보니 자칫 잘못해서 기장이 좀 짧아질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오염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너티를 받쳐 입어서 땀이 많이 안 뱄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지 않고 오래 입어주시고 보관 전 혹은 겨울 중간에 한 번 정도 드라이 클리닝 추천할게요. 코튼 원사가 메인이라서 보풀이 잘 안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 니트 중에 보풀 안 일어나는 니트 없다. 니트 특성상 입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 그 부위들 있죠? 거기에 보풀이 생겨요. 이 보풀들은 억지로 뜯어내기보단 적당히 성능 괜찮은 보풀 제거기로 한 번씩 관리해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사이즈감이 궁금하실 텐데요. 요번엔 스몰 사이즈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커플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으이구, 우리 구독자님들 능력자들. 다양한 체형의 저희 모델들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많이 어려운 니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코디 도와드려야죠. 엘보 패치 있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센스있는 코디를 만들어준다고요. 클래식 프레피한 맛을 살려 다양한 컬러감의 코튼 패치들과 매칭해주면 예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보면 깔끔한 니트지만 활동하면서 슬쩍슬쩍 보이는 포인트 엘보 패치랑 남들이 뒤에서 봤을 때 센스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코튼 팬츠를 루즈하게 가주거나 포켓 디테일이 달린 카고 팬츠를 활용해 캐주얼한 무드도 연출할 수 있어요. 겨울 시즌 정말 주구장창 기본 니트 활용하게 되는데 포인트 있는 느낌이라 심심하지 않게 코디가 가능합니다. 기본 니트 코디라 생각해주시고 평소 있는 아우터 툭 걸쳐주시면 되는데요. 엘보 쪽 디테일이라 아우터 걸치면 무난하지만 탄탄한 기본 니트인 거죠. 갖고 계신 슬랙스를 활용한 코디도 완전 가능하죠. 개인적으로 슬랙스랑 매칭하게 되면 셔츠를 레이어링 해주는 비즈니스 캐주얼 느낌도 추천드릴게요. 클래식함, 워크웨어 느낌 낭낭하게 해주는 맛으로 생디데님도 빠질 수 없죠. 니트들이 어렵지 않은 컬러가 베이스이고 포인트 컬러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 눈에 반이 보이지 않아요. 생디데님에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컬러들이랍니다. 흑청데님을 활용한 코디에도 모두 어울릴 만한 컬러들인데 희망하시는 무드의 데님을 골라서 시크하게도 캐주얼하게도 깔끔하게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청을 활용한 코디는 조금 더 캐주얼한 듯하지만 깔끔한 테이퍼드 핏의 데님을 활용해주면 단정한 프레피 캐주얼도 가능. 정말 편하게 기본 니트다 생각해주세요. 크림 화이트 컬러 팬츠를 활용하면 확실히 니트에 집중이 되는데 내 엘보 패치 니트를 좀 뽐내고 싶다? 그렇다면 크림 화이트 컬러 팬츠 추천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주 입는 조합이 있다면 추리닝 바지. 추리닝 바지의 니트 얼마나 따뜻하면서 편한데요. 이제 추리닝은 꾸안꾸 아이템이라 당당히 입고 나갑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스토커즈 마지막 콜라보는 더 니트 컴퍼니와 함께한 엘보 패치 니트였는데요. 마지막이니만큼 제가 제일 자신 있어하는 분야인 니트로. 물론 네 번째 니트 콜라보지만 여전히 우당탕탕했습니다. 우당탕탕. 이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구매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 6시 판매가 시작될 텐데요. 아직 궁금하신 게 계시다면 오후 5시 반 유튜브 라이브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고민 좋고요. 컬러 고민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모델들 실제로 갈아입어드릴게요. 확실히 옷은 입어봐야 되거든. 자, 그럼 저는 5시 반 유튜브 라이브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 외모 체크! 엘보 패치! 라임 봤어?